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스를 잡을 건데, 또 우리나라의 다른 생태계 교란종, 바로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미끼로 써서 배스를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보시면은 황소개구리를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올챙이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녀석들로 배스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근데 제가 저번에 배스 컨텐츠 하려다가, 배스 낚시만 6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상 한 번에 또 안 끝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가 사실 배스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분들 좀 모셔봤습니다. 자, 여러분, 전문가 잘못 찍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던지는 엄마 채널에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PD를 하고 있는 딸PD입니다. 반갑습니다. 던지는 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족끼리 배스 낚시를 주로 하는 컨텐츠를 하고 계신데 배스를 매일 잡으시나요? 네, 매일 잡습니다. 몇 마리 잡으시나요? 보통 한번 나가실 때 활성도가 좋을 때는 한 시간에 60마리까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60마리요? 네. 몇 명이서 60마리 잡았어요? 한 시간 동안? 3명이서. 오늘도 그렇게 나올까요? 그러겠니? 벌써 이렇게 절구하시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황소개구리 새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조선쟁이! 아, 잘못 찍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생도! 생물도가 형님도 오랜만에 했습니다. 생물도가 형님이 낚시를 저번에 같이 했는데,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보여줄게. 보여준대, 야! 대결? 누구세요, 근데? 또 이제 도와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얘네들의 활성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루어로다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날씨가 35도더라고요 형님. 제가 또 더운 거에 쥐약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할게요, 대리님.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오늘 준비물 안 챙겨온 사람이 벌칙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준비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생도 형은 미국 가재를 저번에 잡아놓은 거를 같이 대리님이랑 하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대리님이 그거를 집에 냉동실에 얼려놨대요. 근데 오늘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도 형은 지금 컨디션을 뭘 찍을지 모르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숙녀를 이렇게 무릎 꿇리나요? 아유, 저희가 뭐 챙겨온 건 없고 너무 많이 챙겨오셨는데요? 네, 아유, 그냥... 아유, 이걸 참, 아유. 이거는 다걸음인데 더울 때 오늘 받은 옷인데 이렇게. 그리고 오늘 성공하시라고 이게 제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우와, 아니 대련이 아니요. 등심입니다. 얼마를 쓰신 거예요, 저희 온다고? 저희는 몸만 맞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소고기를 거지셨어. 아, 진짜로? 100만 구독자. 아니, 아니야. 100만 구독자, 3만 구독자 모시고 오셨잖아요. 아니야. 구독자였는데. 아니, 뭐, 군대 오셨어요? 예쁘게 말했어. 그래,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뭐야, 잡으셨어요? 이야, 역시. 두 마리째. 두 마리째예요, 벌써? 몇 분 동안 두 마리 잡으신 거예요? 5분에 두 마리. 우와. 배스 낚시 얼마나 하셨나요?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우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4년 됐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잡으시고. 탱도 형, 저기서 잡혔다니까. 까마귀 바로 저기. 원래 그런 거야. 여기 신경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자, 던지는 엄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저도 이럴 줄 알아요. 어떻게 하다 배스 낚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부터 낚시를 좋아했어요. 대낚하다가 낚시한 지는 한 5년 됐어요. 어쩌다가 근데 하시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낚시 가게를 하셨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와,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럼 낚시만 하시면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나이 나오는데. 30년은 확실히 넘어. 우와. 오늘 황소개구리 올챙이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자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저 액션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오, 어, 뭐 맨날 배스 낚시 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 그래요? 100마리 잡으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못 잡아. 왜 줄이 안 나가냐? 뭐야, 이거 줄이, 이게 단데? 대리님 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생도 형한테 지금? 줄이 5m만 하고 끝났어요. 도마님을 위한 저만의 깜짝 이벤트. 플라이어 그래. 플라이어 그래를 뒤떨어졌다네. 구독자 분실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 여러분, 루어로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때부터 황소개구리 올챙이랑 황소개구리를 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던지는 엄마 채널에 막둥이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가기 한 달 전이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룩 같죠.
배스 낚시 근데 오래 했죠? 한 2-3년. 2-3년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서 물수제비로 이렇게 바바바방 해서 안으로 넣으시더라고요. 아,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나 알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 친구분들 중에 헌터팡 보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많죠.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알바 하는데. 네. 헌터팡 팬이라고 사인 받아달라. 아, 그럼요. 100장도 가능합니다. 진짜. 아. 군대에서도 혹시 선임들 괴롭히거나 하는데 헌터팡 팬이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그렇다고 하면 영상통화 가능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면. 보여주시나요, 이제? 카메라 앞이라 실패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군에 계실 수도 있어요. 선임분들 이거 잘 보세요. 예뻐해 주세요. 자, 갑니다. 아니 아니요, 충분했어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물선으로 던지면 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배스들이 저런 데 안에 알자리를 만들고 쉬고 하기 때문에 저런 데를 공략하려면은 요런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는 되게 빡삭하시네. 나무 위키만 미친 듯이 보고 있어요. 저쪽에 지금 잡으셨다고 하거든요. 누가 잡으셨어요? 따로. 이야, 어머니 역시. 이야, 벌써 3마리다. 쟤는 왜 못 잡으세요? 한 시간에 뭐 60마리 그렇게 얘기하셨네. 그 60마리 중에 저는 빵마리. 그 둘이서 30마리씩 하신 거예요? 저는 시다마리. 나랑 잘 맞아. 어머니가 또 잡으셨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 잡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길을 좀 드렸더니 잡으시더라고요. 이야, 이상한 기운을 받고도 잡으셨네. 죄송해요 형님. 빨리 잡은 척 하세요. 트레 잡으셨어요? 원래 잘하는데 거짓말을 못해. 자. 뭐야? 이거 연기였어, 다? 이야,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설계한 거예요, 방금? 아니었어, 아니었지. 와, 나 설계한 줄 알고 내가 바로 섭외하려고 했잖아. 어, 설계했어요. 가자 뽀띠야. 이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시죠? 배스 잡으면 여기 빵꾸 뚫리는. 그러니까요. 지금 남자친구분한테 전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먼저 봐주세요. 플라야 가래. 제가 헌터팡님을 위해서 준비한 장갑입니다. 어. 헌터팡님 손에 냄새 나는 거 계속 맡기시거든요. 야, 이거 내 치부인데. 어머니 액션 어떤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차르트 마냥? 놀아?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자, 어머니 구분 동작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흔들려요. 내리면서 요렇게 다시 들고 흔들고. 어머니 이거 어디 2단에서 배워오신 거 아니죠?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입 주른다. 오, 야, 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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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 빠졌어! 아, 씨. 땅에 걸렸네. 아니야, 땅 아니야, 땅 아니야. 아니야, 빠졌어! 빠졌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하니까 왔거든요. 이거 할 줄 아세요? 전 그거 못해요. 또 입질 와요, 또 와요. 입질이 어때요, 팡님? 특, 특, 이렇게 해요.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죠. 가만히 있을 때. 지금 바닥 걸림이랑 착각할까봐 계속 캐묻는 거죠. 네. 잡았다! 잡았다! 야, 우와! 야, 뭐야! 이리 와! 바닥 아니라고 했잖아! 자! 유튜버들아, 뭐하나! 제가 바닥이라고 의심했는데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드디어 이제 테리님이 준비하신 장갑을 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뭐야? 제가 그 냄새 맡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걸 또 아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어요. 예!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같이 해줄 수도 있나요?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뒷모습, 뒷모습. 초베르, 초베르! 유튜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3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3자. 네, 그러면 29 합시다. 29라고 합니다. 아, 저 이게 유튜버들 처음으로 잡았네. 막 이럴 줄 몰랐는데. 욕 같네. 자, 이제 요 녀석 킵하고, 제가 이제 황소개구리 한번 껴볼게요. 잡았으니까. 루어로 잡고 끼세요. 잡아라, 쳐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강의 때문에 잡은 거야. 액션 어떻게 하라고? 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내려야 돼. 2단 액션. 니나 씨 때 형 써도 돼. 써요? 쓰세요! 아니, 테리, 걸어오세요. 너무 더워요, 오늘. 이야. 자, 벌 5마리. 어우, 제일 크다! 초바로, 초바로. 형님, 제게 제일 큽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크기로 이겼는데. 테리님, 걸어다니세요! 제발 걸어다니세요, 부탁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황소개구리로 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랑 올챙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잡아온 황소개구리 올챙이랑 황소개구리 새끼입니다. 배스가 개구리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올챙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올챙이 겉면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얘네가 풍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얘네는 지금 제가 얼렸다가 해동시킨 상태라서 그런 향이 좀 없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끼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서 잡은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잡은 사람 누구야? 아, 생명 실망인데 뒤에 베스 이거 형 티 벗어요. 형 만 원 지금 내가 이걸로 다 꼬신 거야. 아, 힘내 쉬어. 잘했어 형님. 우리 양띠 역시 역시 심래끼. 왔다 형님 이제 황소개구리 끼시죠. 레벨업 해야죠. 어떻게 레벨 0이랑 놀입니까? 황소개구리 할래 뭐. 이것도 테리님이 가져가는 교기네. 치다 말입니다. 걸어가세요. 네?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Run. 자 이제 이걸 낄 건데 무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태림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거는 그냥 잡아주세요. 제가 무게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네. 어때요? 아, 바늘만 껴야 될 것 같아요. 추 달면 안 되고. 우와.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주여. 오늘 아, 다 해놓고 도와주세요. 액션은 나오긴 하지 않을까요? 오 맛있어. 자 요렇게 채비를 해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네가 연해가지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낚싯줄로 다시 한번 얘네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바로 묶어서 던져볼 건데 까마귀님은 올챙이가 아닌 작은 개구리로 해보신다고 합니다. 또 사람 괴롭히고 있네. 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생도형 한마디 해주세요 형님. 그렇게 살지 마요 형. 이건 찐인데 왜인 줄 알아? 베스 가져가가지고 아까 생도형이 입지 받은 베스를 옆에 와서 가져간 거래요. 아니야 얘가 하도 못 잡고 있길래 도와준 거야. 자 여러분 이걸로 던져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오 랑랑랑랑랑 하면서 날아가는데요. 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가능성 있죠 요 정도면. 네.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올챙이 낀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액션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미국까지는 액션이 이렇게 안 나와요. 어 미안해. 아 너무 한번 바이트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걸어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물렸어요? 물렸네. 등 까였잖아요. 아 그렇네. 오오오 등 까였다. 자 가능성 있습니다. 잡았다. 와 몰래 잡았어요? 황소개구리는 아니고 제일 큰 거라고 그랬어요. 생도형 제일 큰 거 잡았습니다. 네, 미국까지 하늘 어때요? 1등이에요. 이야 단속 나왔나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눈먼 고기 단속반입니다. 아. 어때요? 눈 멀었네. 그래도 오늘 저희 셋 다 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그 와중에도 지금 너무한 게 태림님이 다 빼고 태림님 걸어가세요. 32cm입니다. 32cm 제가 아니. 30 걸어가세요. 액션 알려줄까? 네. 이게 웜을 운영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미노인 척. 안 들을게요 이제. 자 여러분 태림님이 드디어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형이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시만요 거물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눈 멎네. 아 이 나약한 거 잡는구만. 아 자꾸 말해 내가 제일 크다고. 크네 또 크네. 아까 비웃었지? 내가 웜인 척 하다가 미노인 척 하면 잡힌다고 했잖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프로 선수급 발언을 지금 하셨거든요. 태림님 여기는 걸어가세요. 진짜 가방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Run. 남자친구 깜짝 놀란 거 봤어. 저런 모습이 있었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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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조선 제일 적대군 조가영이요. 형님 저기 멀리서 좀 멋있게 걸어와 주세요. 조가영 등장한 거 멋있게 편집해줘. 이야 자 여러분 이 주변에 지금 쏘가리가 있다고 하는데 낚시하시는 구독자분이 지금 그거를 구석에 몰아놨대요. 그래서 족대로 조금 유인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족대로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볼만 하겠다. 쏘가리 사이즈는 얼마나 보이나요? 4자 하나 5자 하나. 와 5자도 대박인데 이거. 가물치 아니야 가물치? 이게 환경상 가물치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새끼들 뭉쳐있는 게 가물치거든. 지금 이렇게 새끼들 있잖아요. 가물치가 새끼들을 좀 보호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물치 잡으면은 새끼들 다 죽죠? 죽을 확률이 높지. 아. 애들 좀 지켜주는 경향이 있거든 클 때까지.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를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가물치네. 엄청 야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건들지 말자. 안 건든 게 낫지 않아요? 건들지 말자. 보여주기 살짝만 보여주지. 나도 뭔가 분명히 발작할 것 같았어. 위험적이네. 팀원감 가물치 수성 잘 모르나? 알려줄까? 원래 맞으면 치는데 가물치요. 저런 금강산도 리쿠경이라고.
두 분이 연인 사이시잖아요. 저 이제 영상이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혹시 추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발발 떨고 계십니다. 영상을 저희가 다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리 없기 때문에 평생에 박지되고 있지 않아요? 안 내리셔도 돼요. 결혼식 영상에 틀어주세요. 각자 결혼식.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롱커 베스. 우와 개쩐다. 롱커 잡았습니다. 롱커. 롱커라고 하면 50cm 이상이거든요. 우와 미쳤다. 롱커 베스. 롱커입니다. 이야 잡아요. 다 낚시 당했습니다. 1m 80 걸었습니다. 심지어 물가에 죽어 있었대요. 잡은 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입출 왔는데, 야 이거는 씹었네. 가능성 있습니다, 형님. 잠깐만, 막내 어디 불법 수산시장에서 사오신 거 아니죠? 오, 사이즈 좋다. 여기도 두 마리 있지. 사이즈 얼마예요? 3,000원 정도. 자, 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만큼 잡았습니다. 아,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제 황소개구리로만 잡으면 게임 끝입니다. 제발 잡고 싶어, 제발 제발. 자, 우리 구독자분이 살아있는 배스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 손으로 그냥. 와, 겁나 빠른데. 이걸 미끄러져서 잡아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자. 아, 좋습니다. 배스로 배스 잡기. 사이코패스 배스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잡았어요? 어어. 황소로? 아니. 아, 아깝다. 지금 PD 왔나 보네. 미국까지 갔네, 이거. 이거 내가 아쉬운 마음에 미국까지 모양으로 했거든. 이거 누가 놓고 와가지고. 저기 온다. 미국 과제 두고 온. 형님, 지금 이 가재 모양의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나왔다. 피말려 죽이는 작전. 뒤끝이요. 근데 미국 과제는 안 잡혔을걸요?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다. 피말려 죽기 전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질 와요, 올챙이? 아, 안 와요. 안 오죠. 계속 해봐야겠다. 근데 자연스럽게 빼주셔. 터졌네? 씹혀서 내장이 터졌어. 뭐야? 방금 입질 받았어요? 야, 이거 내장 터진 걸 씹혔다.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내장 보여주면서 가. 그래, 맛있어. 와, 이거 아까 새끼 베스 달았던 건데. 야, 삼키고 갔네, 이거는. 지금 참고로 올챙이 저희 던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올챙이가 없어요, 이제. 이걸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삼키질 않네요. 그냥 아마 이렇게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후킹을 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해도 지금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무조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 제발 리발, 제발 리발, 리발 배스 리발 할게. 자, 여러분 제가 촬영 못했는데 배스가 방금 훑고 갔습니다. 눈앞에서 봤어요. 여기 앞에서 훑고 갔어. 아, 지금 해가 저물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옵니다. 피딩이 딱 해가 떠 있을 텐데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스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좀 찜찜한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똥 못 닦은 느낌. 똥은 항상 닦아요, 형님. 형님 안 닦으세요? 에? 끝나고 나와. 아, 죄송해요, 형님. 야,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지금? 어. 플라야 그래. 멋있어요? 멋있어. 잡았어요? 뭘로? 손가락! 자, 황소개구리 손가락을 저 어머니가 잡으셨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야, 성공이다. 말도 안 돼. 이야, 주인공들. 애매해요. 왜요? 황소개구리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손가락 가죽.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 이제 손가락, 손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걸로? 손도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 하나 하고 거죽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지 말라고 몸 꼬랑지만 떼서 여기를 막은 거예요. 아. 황소개구리가 더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저거네. 그래도 그거 끼고 잡으셨네요. 어쨌든 역시 황소개구리 올챙이 냄새로 잡은 걸로. 어쨌든 진짜 어머니 때문에 성공. 아니 진짜 처음에 이거보다 더 덩어리가 큰 게 남았는데 찢기는 거예요. 애들이 쪼아먹어서. 아, 베스가 입질이 왔었어요. 아, 없을 때도 입질이 왔었어요. 앞에 몸통하고 손가락 따로 쓰는데 나중에는 손가락도 다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진짜 그 손가락 끝에 있죠. 그거만 남았는데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하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겠어요? 제가 쪼아먹어가지고 계속 입질이 있었거든요. 아,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숯불이랑 라면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왜요? 조가를 먼저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 합격.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진짜 어머니 때문에 성공을 했네요, 진짜. 와, 딱 해줄 때 막바지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 바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만큼이나 잡았다. 오, 미쳤다. 아, 뭐, 연기, 연기예요, 연기. 자, 부어볼게요. 오, 우와, 많다. 오, 아직도 살아있네. 오, 살아있네. 하나, 둘, 셋, 넷.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우와, 많이 잡았다. 이야. 이야. 마지막. 아, 안돼 맞으면 안돼. 한멸이 느껴졌다. 와, 눈 봤어? 살인자 보는 눈이었어 이거. 여기서 딱 두 마리만 먹어볼 건데 한 마리는 숯불, 한 마리는 라면에 푹 고아가지고 베스 라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색깔 돌아있는 좀 싱싱한 애들 있죠? 최근에 잡히네. 자, 얘랑 이렇게 해서 먹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릴 등장했습니다. 자, 숯 넣어주고 그리고 저 테리님 파이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파이어! 감전 아니에요 이거는? 일렉트로닉 조조조조 가능하신가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 눈깔로 힘줘야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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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됐어? 가스라이트의 배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부으시면서 언 추임새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까지 잘 보세요. 언 하나 둘 셋 언난난난난 야 어머니 대성하실 겁니다. 불 킬 때 어떻게 끄냐면 제 얼굴 보셔야 돼요. 빠이 아 이러면 돼요. 네. 자 과연 던지는 엄마 빠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빠이야. 엄마 내가 미안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베스 바로 들어갑니다. 어 목이 들어갔네요. 목이 들어갔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입니다. 이야 yeah. 다 드셔보실 거죠? 네. 저기 칼집을 좀 내주고 잘하신다. 크 잘하신다. 죄송해요. 야 이거 맛있겠다. 근데 비주얼 너무 좋은데? 낭만 그 자체. 그 잡채라고 하는 거지. 역시 파이야 여사님. 와 이거 국물 색깔이 왜 이래요? 근데 살은 잘 나왔어요. 어머니 냄새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 그죠? 냄새 어때요? 잠깐만. 스프랑 건더기 먼저 넣어줄게요. 넣어버섯?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넣으면서 하시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냄새를 조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들어가라. 어우 씨. 자 아시죠? 누가 라삭해요? 제가 라삭하죠. 라삭하면은 제가 카메라를 올리면은 사무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형님 라삭 사무라이? 아 약하다. 라삭 사무라이? 약하다. 내가 또 보여줘야 돼? 라삭 사무라이! 사모님 이것도 드세요. 서양 고추도. 고추요? 어? 아 알겠습니다. 나왔다. 현이 끼야호 보여주세요. 끼야호. 라삭 끼야호! 라삭 끼야호! 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좌번호로 다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니 할 수 있어. 어? 우리 누님. 아니 이건 진짜 아니다. 고춧가루도 좀 넣을까요? 네, 아, 저 잡내를 없앨 수 있는 거들 다 찾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숯불구이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야 동남아 비주얼이야 이거. 야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팅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 구리로 잡은 베스 라면과 베스 숯불구이가 완성됐습니다. 타란! 타람쥐! 성훈아 편집해라. 자 드셔보시죠. 와 이야, 비주얼은 이야, 비주얼 좋아. 기가 비주얼 좋아. 거의 라면 짜그리가 됐어요 지금.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어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형님 맛있어요. 설마... 껍질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제가 동남아에서도 껍질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출발. 넣자마자 맛있어? 아니 냄새 나는데? 응, 맛은 있어. 대니 근데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네 편집자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 좋다. 아니 되게 미인이세요 근데.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실물이 훨씬 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짠 짠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조금 나네. 조금 나는데 막 심하지 않아요? 어때요, 대리님은? 그냥 흰살 생선 맛인데 비린내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으? 막 이 정도의 비린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으? 비린내가 안 나는데요? 아예요? 어, 아예 안 난다고? 나 좀 예민한가 보다. 지난번에 테리민네 가서 이거 튀겨 먹었거든. 그때는 비린내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안 났어요? 어, 근데 오늘은 조금 있어. 튀겨 먹었을 때 왜 안 난다고 했죠, 비린내가? 저도 까망님한테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한테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라면 궁금합니다. 라면 궁금하다. 아유, 베스 껍질이 같이 잡혔네. 장인어른 버전 가능한가요? 장인어른 버전이요? 어, 모른다. 어? 어? 아니. 나 지금 나 까먹었어. 장인어른 버전 아는데? 아, 추벨! 아, 추벨! 진짜 빼는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기출변형이 약간 없네. 오, 되게 형이 기출변형이 있나요? 기출변형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추벨! 자, 예. 드셔보시죠. 훨씬 낫다. 솔직히 나 얘 흠먹는 듯한 느낌 났는데 완전 입가심 되네. 그냥 라면 아니에요? 네. 네, 라면. 근데 여기에 베스를 먹어봐야 돼요. 아 맞아. 자 베스 살을 아 살 한번 먹어보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조금 나는데 괜찮아요. 이상하네. 얘가 더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그죠. 얘가 덜 나요. 아 이게 그림이 웃기다. 이게 셋이 쪼그려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못 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셋 다.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다 보는 걸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던지 엄마 채널 운영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너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목해요? 제가 아까 까마님한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본 가정 중에 드라마 같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화목하고 물론 내면은 있겠지만 싸우고 하겠죠 당연히. 뭐 비결은 엄마예요. 준비물 엄마. 아 근데 어머니가 진짜 너무 천사시고. 그러면 네. 뭐 저희는 엄마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이거 아닙니다. 정훈아 편집하지 말고 보내자. 야 안돼 안돼. 던지는 엄마 구독 취소 좀 부탁드릴게요. 누님 라면 좀 드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 어머니 모셔보겠습니다. 그 화목의 정점. 이런 화목한 가정을 하려면은 준비물이 엄마다. 라고 따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왜냐면 제가 본 가정 중에 정말 제일 화목했어요. 나는 와서 힐링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까마님이 찍고 와서 너무 좋다. 여기 오면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고 힐링된다. 진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럼 나도 너무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벌어지지 네. 않을 일은 없다. 아이들이 어떤 조그맣고 크고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벌어질만 하니까 벌어졌네 약간 무심하게 그렇게 넘어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아, 네, 범죄를 일으켜도 어차피 벌어져 뭐 불고 막 불고 네, 뭐 그냥 벌어졌어. 아, 어쩔 수 없어. 아, 그걸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을 잘 털어내라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고2잖아요. 아주 그냥 첫째. 첫째가 아주 그냥 첫째 딸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형님. 사랑해. 그러면 요거 한번 맛 아, 예,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될까? 될까? 정말 베스 맛이 안 나요. 저 속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냄새 안 나. 아, 냄새 안 나. 한 입 더 드실 때 슈베르비라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슈베르. 야 이것도 처음이다. 버전 만들어야죠. 어머님 버전. 한 번만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똑같지 못해요. 자르브레이크에서 황소개구리로 베스를 우리 어머님이 또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분 만나서 너무 좋고 던지는 엄마 채널과 까망이는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터 파이어. 감사합니다.